사람들이 말하는 평화. 평화는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싸우지도 않고 슬픈 사람이나 괴로운 사람이 없는 편안하는 뜻? 싸움도 없고 마음이 잠잠해지는 평화요. 오늘 네이버를 검색해봤어요. 행복한 거, 차별이 없는 거. 평화는 어떤 모양일까요? 뾰족한 모서리 같은 게 없는 거. 동그라미? 하트나 별. 구름이야. 폭신하니까요. 평화는 어떤 색깔일까요? 하얀색이요. 비둘기가 하얀색이니까. 하얀색이랑 초록색이요. 분홍색 아니면 하늘색 같은 거. 노란색? 사람들이 친하게 따스하게 지내는 게 뭔가 노란 색깔 같아요. 평화의 냄새는? 달콤한 부드러운 냄새. 향기나는 초에 나는 숲속의 냄새. 풀냄새? 평화의 소리는? 소리가 안 날 것 같아요. 고요할 것 같아요. 평화란 게 말이 지켜지지 않고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새 지저귀는 거나 바람이나 그런 거? 종소리를 내는 걸로 생각했어요. 학교 가보면 종소리를 들리니까 집에 가니까 편안하니까요. 고양이 소리. 고양이 키워요 혹시? 아니요. 키우진 않아요. 나중에 키울 거예요. 나에게 가장 평화로운 순간은? 잠잘 때? 이불 때문에 포근하기도 하고 잘 때는 조용하니까. 집에 그냥 누워있을 때 편안해요. 행복해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잖아요. 엄마가 안아줄 때. TV 볼 때. 포켓몬 잡는 TV. 제가 좋아하는 걸 보거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 먹고 평상시 생활을 하니까 평화롭다가 생각해. 공부를 다 하고 노는 거예요. 장난감 사러 갈 때. 그럼요. 좋아요. 나에게 가장 평화롭지 않은 순간은? 내가 이민준을 실수로 꼬집었는데 엄마가 혼낸 적 있어요. 친구랑 말다툼이나 할 때? 가끔씩은 친구가 먼저 시작하기도 하고 친구 그림이 안 예뻐가지고 그거를 말해버려가지고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 아빠랑 동생 싸웠을 때? 숙제 밀렸을 때? 정신 차렸을 때 저녁이에요. 엄마 잃어버렸을 때? 슬퍼. 뭔가 마음대로 안 될 때? 태권도 연습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은 가능할까요? 세상에서 한 번씩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평화로운 거는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친구들은 물도 없고 먹을 게 없고 그래서 평화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끼리 다 생각이 똑같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100점인 것 같아요.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 계속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남의 걸 뺏으려고 하고 자기 이익만 남기려고 하니까 싸움이 계속 나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있으니까 많이 평화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혹시 그런 뉴스가 났을 때 관심이 가요? 네. 같은 지구에 살고 언제 우리나라에까지 이럴 수도 있으니까. 평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집이요. 걱정 안 하고 쉴 수 있어요. 산이랑 바다예요. 간식이나 거기 돗자리를 챙겨서 산책하는 사람마다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 조용하고 도서관은 뭐 싸움 같은 거 그런 건 없어. 평화를 위해 필요한 건 뭘까요? 먼저 코로나를 없애고 싸우지 않는 거. 화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이런 마음을. 피자를 나눠 먹는 거예요. 좀 더 상대를 이해하는 거.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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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인가요?